60대 중반을 살고 있으며 경비원으로 3년 6개월째 일하고 있다. 쉬는 날은 고향에서 텃밭 농사를 짓고 있다. 평생 먹고 사는 일과 관계없이 책을 사서 읽었다.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 하며 바흐와 말러에 특별한 마음을 준다. 트위터에 새벽부터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다. 경비원 근무 3년이 지났다. 2년은 아파트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건물의 시설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트위터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마주한 새벽의 풍경과 떠오른 슬픔을 쓰는데 트위터의 익명성은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글을 써본 적이 없지만 내가 읽었던 세계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일관되게 유지한 삶은 책을 읽는 것이었다. 사면의 벽을 책으로 채우고 싶었던 꿈을 꾸었고 살아오면서 그 꿈을 이루었다. 초라한 내 삶이 바뀌지는 않았다. 나는 내가 읽었던 모든 세계의 문을 스스로 열었다. 스승이 없는 근본 없는 독서였지만 나름대로는 체계적이었다고 믿고 있다. 50대에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클래식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계였는데 나는 그 미지의 세상이 궁금해 무조건 듣기 시작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환희를 만났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였고 때론 음악은 내 슬픔을 다독였다. 영원을 향하는 그리움의 세계를 들었고 그 아름다움의 기억으로 행복한 시간이 많았다. 나는 그 아름다움을 내 언어로 짧게나마 쓰고 싶었다. 살아오면서 혼자서 읽었던 책과 들었던 음악, 그리고 바라본 세상을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고 나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문학이나 사회, 역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성과였고 위안이었다. 딱 한 친구가 있기는 했다. 글을 쓰던 친구였는데 책과 음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친구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그나마 그런 이야기는 길을 잃어버렸다. 언제부터인가 읽으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글을 쓰고 싶었다. 오래도록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 때때로 마음을 흔드는 글을 쓰고 싶었다. 내게는 세상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가득한 슬픔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늘 겉돌았다. 다행스럽게도 트위터에 글을 쓰면서 여러 사람과 대화가 가능해졌다. 한쪽에서는 투자와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한가하게 삶이 슬프다고 중얼거리는 60대 중반 경비원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읽어주었다. 읽어주신 분의 격려에 힘입어 세상에 한 권의 책을 선보인다. 깊이 없는 내용에 슬픔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누가 읽어줄 것인가 두렵다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는 빛나는 사람들의 기록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위안으로 어쩌면 무모한 용기에 힘을 더한다. 무엇보다도 아내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 행복하다. 게으른 나는 트위터가 아니었다면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을 단 한 줄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올해로 결혼 39주년이다. 나는 신혼 시절에 술을 마시고 남은 2,600원을 봉급이라며 아내에게 줬던 철부지였다. 아내는 말없이 봉급 봉투를 받았는데 혼자서 많이 울었다고 한다. 부끄럽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많이 했다. 내가 늦게 철들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세월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아내의 모든 아픔은 내 책임이다. 세월이 나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행복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내가 상상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아내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지금 아내가 아프다. 나는 오래도록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내와 함께 바라보고 싶다. 설령 우리가 나눌 것이 슬픔이라고 해도 당신이 있는 세상이라면 나는 웃을 수 있다. 경비원 월급날. 평생 25일이 월급날이다. 수령액 203만 4천 원. 의료보험도 해결되고 참 좋다. 현직에 있을 때 월급날 행복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경비원 월급날은 참 행복하다. 아내에게 100만 원 송금하고 쉬는 날이라 나가서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아파트에 목련과 벚꽃을 심은 사람을 원망한다. 군대에서 눈을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 했는데 지금 내 심정이 꼭 그렇다. 그래도 오늘은 월급날이다. 또 이렇게 경비원에 한 달이 간다. 잘 버텨준 나를 칭찬한다. 경비원에게 겨울은 눈만 내리지 않으면 가장 좋은 계절이다. 뽑아야 할 풀도 쓸어야 할 낙엽도 없는 겨울이라 책을 읽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 오늘도 시간을 아껴 책을 읽었다. 경비원의 독서란이 어울리지 않지만 단순한 업무가 독서에 큰 도움이 된다. 움직이고 듣고 읽었다. 새벽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화난 표정으로 선생님, 음료수 드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방금 편의점에서 샀어요. 하며 음료수를 건네준다. 어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소중한 마음을 받았다. 새벽에 소나기가 내렸다. 요란한 바람이 불었는데 비는 조금 내렸다.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비바람에 나무가 쏟아낸 일거리가 많을 거라고 걱정을 한다. 부부는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쓸다 보면 끝이 보인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하는 일이 나에게는 위안이 된다. 돈 받고 하는 운동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이다. 장애인 구역 앞에 습관적으로 이중주차한 차량에 그러한 내용을 써서 올려놓았더니 다시는 주차하지 않는다. 상식에 호소하면 답이 없고 돈으로 설명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성당 새벽 미사 다녀오면서 좋은 하루 보내라고 정답게 인사를 한다. 주차금지 구역에 잠깐 주차한 운전자가 죄송하다며 차를 뺀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수고한다며 홍삼 스틱을 주고 간다. 아침 짧은 시간에 세 명의 여성분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아침이 그렇게 왔다. 삶이 그런 이야기를 만든다. 오늘 새로운 직장으로 첫 출근을 한다. 여전히 경비원이지만 아파트 경비원과는 다른 세상이라 조금은 설레고 그만큼 걱정도 있다.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삶은 서툴고 더듬거린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아마도 나는 서툰 채 삶을 지날 것이다. 새로운 새벽을 맞이한다. 아내가 좋아한다. 차가운 달이 환한 밤에 경비실에서 또 하루의 세상을 살아간다. 출근 전에는 쉬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막상 사무실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 없이 일상을 유지하며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복잡한 생각들이 몸을 움직이면 정리가 되기도 한다. 휴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시간에 있다. 적어도 오늘 밤은 환한 달빛에 힘입어 몸이 가볍다. 이런 밤도 있다. 새로운 일터로 옮기고 1년이 지났다. 새로운 세계에서 다양한 인연을 만나며 1년을 보냈다. 낮은 곳에서 바라보면 세상에 낮은 곳이 보인다. 나는 원래 낮은 사람이었고 여기에서 다시 삶의 아래를 바라본다. 그것은 가난이나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지는 세상을 뜻한다.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1년을 경비실에서 밤을 바라보며 견뎠다. 어떤 순간에는 피안이었으며 내 마음이 잠시나마 흔들림을 멈췄던 1년의 밤을 기억한다. 아파트에서 근무할 때 새벽이면 상가 편의점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직원분이 가끔 계산을 극구 사양했다.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요.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었을 것인데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마음의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했을 때 그분이 일을 그만두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오면서 그분 생각을 했다. 아침에 근무가 끝나면 남편 트럭을 타고 퇴근하는 모습도 기억에 있다. 내가 세상에 친절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경비실 창문에 빗물이 흐른다. 비는 땅을 적시며 내 시름 위로 내린다. 새벽 불빛을 따라 아파트 단지를 돌며 비에 젖은 담배꽁초를 쓸었다. 비바람에 매화꽃이 지고 있었다. 오는 봄과 가는 봄이 봄비를 만나는 새벽에 꽃이 피고 꽃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래된 시름 한 줌을 살며시 내려놓는다. 새벽 경비실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커피 포트에 물을 끓인다. 따뜻한 물을 마시며 24시간을 보낼 책상을 정리한다. 이른 새벽에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량을 보며 어떤 삶의 눈물겨움과 엄숙함을 생각한다. 생명은 끝없이 움직이며 또 하루를 만들어간다. 닻차는 삶은 없다. 살아있으면 된다. 새벽에 출근해서 청소를 마쳤다. 아침에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행위가 삶이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삶이지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며 오늘도 아파트를 돌고 또 돈다. 행복해서 사는 것만이 삶은 아닐 것이다. 견디는 것도 삶이다. 나는 새벽이라는 종교를 믿는다. 새벽에 깨어나는 모든 것들은 삶의 간절함을 담고 있다. 밤의 침묵이 만들어낸 슬픔이 10개 깔리고 어디에도 없을 구원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새벽이라고 부른다. 용서받지 못해 슬픈 삶은 뒤척이던 밤을 떠나 작업화에 끈을 묶고 세상에 발을 디딘다. 누구도 새벽의 정막을 깨뜨리지 않는다. 나는 오래도록 그 정막에 마음을 맡기고 나무를 감싸는 어둠 아래에서 새벽의 일부가 된다. 나는 기다림 없는 하루에 익숙하지만 삶은 늘 나를 기다린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이 눈물겹다. 아내의 기다림 끝에서 나는 시작한다. 폭우와 어둠을 지나 출근했다. 비는 나무와 도시를 적시다가 마침내 내 마음을 적신다. 나는 젖었다는 이유로 안에서 자라나는 슬픔을 다독인다. 비에 젖은 것들은 조용히 새벽의 침묵을 만든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생명들의 새벽 단잠을 지켜보며 나는 아파트 현관에 등을 끈다. 하루를 시작한다. 어둠을 지나 출근하는 새벽에는 설렘과 우울이 반반이다. 동료가 새벽에 일어나 밤새 떨어진 낙엽을 쓸었는지 아파트가 깨끗하다. 어머니의 대학병원 입원이 4개월을 넘겼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갈 데가 없다. 삶을 희망으로 살지 않는다. 삶은 그 자체가 희망이기 때문이다. 월요일 새벽의 거리에는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의 분주함이 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늘어난 월요일 새벽에는 고달픈 삶의 이야기도 길게 줄을 선다. 삶이 복잡해도 사랑은 따뜻한 것이어서 그 사랑에 많은 것을 걸고 새벽에 문을 나섰다. 사랑이라 부르는 것에 이 새벽을 건다. 당신이 그 사랑이다. 밤에는 죽음을 생각하고 새벽에 산에 오르면서는 삶을 생각한다. 새벽의 숲이 아침과 만나는 풍경 아래에서 삶은 또 세상과 화해를 한다. 산을 맨 먼저 오르는 사람은 산길에 거미줄을 치운다. 겨울 산에서 눈 위에 첫 발자국을 남기듯 나는 오늘 내 한숨을 새벽산에 쏟았다. 또 하루를 살아야 한다. 새벽 시장에서 배추와 물을 샀다. 배추 세 포기에 8,000원인데 들기에 무겁다. 사과와 단감도 마트의 절반 가격이다. 직거래와 현금 거래의 효과일 것이다. 수술을 앞두고 아내는 바빠졌다. 자기가 집을 비우는 동안에 준비를 한다. 나는 아내를 말리지 않는다. 그러고는 새벽을 걸었다. 찬바람 부는 계절이 거기에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걸었고 슬픔을 들키지 않으려 서로 무슨 이야기를 계속했다. 새벽에 빗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땅 위에 내리며 내 시름과 슬픔에 새벽에 내린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슬픔이 불빛을 따라 길을 가고 있었다. 삶의 어느 순간을 돌아가도 나를 기다리는 것은 애잔하고 그리운 기억들이다. 또 하루를 보냈다는 안도의 시간이 지나고 빗소리를 들으며 깨어난 새벽에 나는 오늘의 슬픔과 만나며 안부를 묻는다. 이렇게 막막하고 아득한 느낌으로 시작되는 새벽을 사랑한다. 오랜만에 하늘은 맑은데 나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을 쓴다. 감추지 못하는 것은 가난만이 아니다. 오래된 슬픔이 쌓이면 마침내 마음을 지나 얼굴에 모습을 드러낸다. 힘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슬픔의 무게에 눌려 자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이다.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다. 나이 들어서 만나는 한숨은 초라한 것이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내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오늘을 견디는 시간이 참혹하다. 이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다. 저녁밥을 먹는데 아내가 그런다. 여행 가면 경치 구경보다 좋은 게 뭔지 알아? 구경이 끝나고 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해외여행을 좋아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아. 아무 말 못하고 밥을 먹었다. 퇴근하면 5시 50분 아내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24시간 만에 만나서 1시간 동안 함께 걷는다. 결혼 37년인데 아내는 늘 설렘을 주는 사람이다. 최고의 대화 상대는 아내라고 믿고 있다. 오늘은 걸으면서
삶이 복잡하던 시절에 다녔던 여행의 기억들을 소환했다. 잘했다고 서로 칭찬했다. 어제가 생일이었다. 아내가 하늘만큼 사랑해 라고 쓴 봉투에 축하금 20만 원을 넣어줬다. 아침에 미역국과 잡채도 해주고 점심은 내가 샀는데 행사가 끝나고 아내가 자기 생일에도 그렇게 했다면서 아이들에게 받은 돈의 분배를 요구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후환이 두려워 절반을 줬다. 아깝다. 아내가 유방암 수술을 받기 전 사전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항암과 방사선이 끝나면 자궁과 난소 제거 수술을, 3개월 후 뇌종양 수술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어둡던 밤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암 수술을 받는 사람이었다. 동병상련이 부러움으로 바뀌던 밤, 아내와 나는 울 수도 없었다. 딸에게 말했다. 엄마가 아픈 것은 아빠의 일이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너의 생활을 잘하고 마음으로 기원해. 8개월 동안 3번의 수술을 받았다. 전에도 아내는 3회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아내를 수술실에 보내고 울었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아내를 보면서 울었다. 내가 아픈 아내를 보고 울었던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남편의 회한 같은 것이었다. 아내는 많은 위기를 넘기고 삶으로 돌아왔고 지금도 늘 아프며 그렇게 잘 살아간다. 그 시절 아내가 감당했을 절망을 생각하며 혼자서 운다. 아내와 길을 걷는데 허리가 굽은 노부부가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길을 건너고 있었다. 예전에는 우리도 저렇게 늙어가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름답게 늙어가는 세상이 없다는 것을 안다. 서로에게 짐이 되거나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늙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킬 수 없는 다짐을 했다. 아내의 정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단다. 수술 10년이 되다 보니 일상이 된 느낌이지만 검사 결과를 들으면 고마움에 눈물이 맺힌다. 내 삶에 아내의 건강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아내가 나이 들면서 나는 눈물이 많아지고 자기는 말랐단다.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고맙다. 당연한 것이 가장 어렵다. 아내는 내가 책을 읽지 않을 때 당신은 책을 읽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내 삶의 기준이 흔들리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내가 희망의 끈을 놓으려 할 때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니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했다. 오늘 아내와 함께 작은 것에 연연하며 하루를 보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무섭고 두렵다고 했더니 아내가 눈물을 글썽인다. 그런데 왜 당신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금방 눈물을 거두고는 나이를 거론한다. 내 유일한 대화 상대는 아내다. 대화에서 일치를 이루는 유일한 사람도 당연히 아내다. 나는 한 사람의 삶은 사랑의 기억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성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상에서는 한가한 이야기임이 분명하지만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사랑의 기억을 안고 돌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루는 일치와 함께 견뎠던 슬픔이 모여 삶을 이룬다. 사랑은 일치와 슬픔의 기록이다. 오늘 아내에게 사람은
몸과 마음이 편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몸이 편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다. 기운이 내려가는 밤에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곳이 없는 마음을 돌아본다. 그나마 내가 견디는 것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만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초라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마음이 밤의 어두운 길을 따라 한없이 떠돈다. 손주가 자라면서 아내에게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간절하게 보고 싶고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또 말을 하고 싶으며 손짓 하나, 잠깐의 미소에도 세상이 내게 온 것 같은 감동을 하는 것이 손주에 대한 사랑이다. 돌아서면 또 그립고 손을 흔들던 모습이 눈에 밟혀 끝없는 사랑의 애가 타고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도 그 앞에서는 웃는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손주를 향하는 마음과 같다고 했더니 아내가 웃는다. 마트에서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외모의 중년 여성이 아내에게 웃으며 아는 척을 한다. 아내는 선뜻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옆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남자가 제 아내가 정신이 막지 못합니다. 그런다. 아내를 저렇게 단정하게 하고 함께 마트에 온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한 번도 성공한 기억이 없는 사람이다. 선택의 여지 없는 삶을 받아들이며 견디고 살았다. 60대의 정신적인 안정도 여유도 없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런 말이라도 하고 싶다. 그래도 사람 노릇하며 살았다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명예를 붙들고 간다. 끝까지 죽은 뒤를 챙기는 것은 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의 표현이다. 죽음 앞에서는 내가 떠들었던 말을 걷어들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죽음의 예의는 그러한 것이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내가 기다렸던 것은 60대였다. 60대가 되면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희망은 허망한 것이어서 내 주인은 온통 치료의 밭이다. 한 걸음도 마음 놓고 디딜 수가 없다. 의무는 선택의 여지와 무관하다. 경비 근무를 마치고 병실에서 어머니를 바라본다. 아름다운 노년에 대한 환상이 지워지고 있다. 아내와 함께 늙어가며 천천히 세상에서 사라지는 꿈을 꾸었는데 부모님과 주변을 지켜보며 장수의 숫자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아름다움에 반응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며 살고 싶다는 소망이 얼마나 큰 꿈이었는지를 깨닫고 있다. 단순하게 산다. 술, 담배, 커피, TV, 영화 없는 세상을 산다. 어쩌다 보니 그렇다. 자주 통화하는 친구에게도 가정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마음 깊은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아는 사람의 삶이 궁금하지 않다. 기차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편하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무덤이나 납골당 등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제사나 추모의 행사를 일절 하지 않는 것이
죽음을 대하는 내 마음이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내 뜻을 말했고 오늘 그 마음을 등록했다. 나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큰 축복일까? 글로 쓸 수 있는 고난은 또 얼마나 그리운 미담인가? 나는 내 삶에 그런 아름다운 회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가슴이 쓰린 밤,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담담하게 인정한다. 나는 가능하면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 한다. 더는 다양한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인연으로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삶을 희망한다. 간직하기 어려운 벅찬 행복이 아닌 묵묵히 견뎌내는 일상이 나에겐 어울린다. 경비실에서 보낸 오늘도 그런 하루였다. 어제는 한없이 어두웠지만 어둠이 깊으면 새벽에 가까워오고 결국은 아침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기로 한다. 삶이 희망이 아니라도 살아야 할 이유는 가득 넘친다. 살아있으면 된다는 것과 삶에는 다 엄숙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모두가 퇴근한 건물을 지키며 생각 많은 밤도 함께 지킨다. 한 친구가 삶이 무료하다고 한다. 걱정이 없다는 뜻으로 듣는다. 60대에도 무료하지 못한 나는 결핍이 주는 간절함으로 하루를 보냈다. 삶에는 결핍이 있어야 한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무료함을 견눈질 한다. 오늘이 그랬다. 모임에 참석할 때 나는 꼭 콤비라도 입고 간다. 패딩 점퍼가 일반적이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자리지만 편하게만 입으면 삶의 하한선이 자꾸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서이다. 활자에서 멀어지면 생각하는 기능이 퇴화할까봐 꾸준히 신간을 구입한다. 책을 기다리는 시간이 만드는 설렘도 좋다. 생명은 살아있으면 된다고 믿는다. 성공이나 희망은 유한한 삶을 위로하는 그저 그런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행복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넘치는 세상에서 지금은 무엇에도 기대어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살아있는 것의 당연함으로 이루거나 도달하지 못한 삶을 덮는다. 삶에 공백이 있던 시기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월요일이 온다는 것이었다. 주말이라는 단어에 묻혀 지내다 출근하는 월요일이 오면 어디론가 출발하는 사람들이 부러워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 기간은 순전히 운에 의해 10개월 만에 끝났지만 월요일 아침이면 그 기억이 새롭다. 비가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온도가 내려갔지만 누구도 이미 봄이 깊어지고 꽃의 시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삶의 시련도 그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지난 시련을 돌아보며 안도하는 삶은 얼마나 포근한 것일까? 음악을 들을 수 없는 밤이 있다. 오늘이 그렇다. 시련이 인간을 성숙하게 하고 강하게 단련시킨다는 미신을 믿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다. 실상은 절망에 익숙해지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야 살아간다. 7층 계단을 6번 왕복했다. 세상이 허락한 오늘 아침의 반복은 낡고 익숙하다. 살아갈수록
세상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한다. 지나가 보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인연에 연연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보내야 했는데 어리석은 나는 밖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언제나 후회는 늦은 것이다. 그때 잘했어야 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늦었을 때 말한다. 삶의 하한선이 자꾸만 아래로 내려간다. 이제는 그 선을 올릴 자신이 없다. 어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어제가 그리운 날이 된다. 낮아지는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자족이라고 부르며 나를 위로한다. 혼자인 토요일의 경비실에서 이제 더 내려갈 낮은 자리가 있는지 묻는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이유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된다. 한번 행복의 궤도에 오르면 대부분의 경우에 행복한 시간이 계속된다. 얼마나 행복한가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복할 수 없는 삶은 애써 숨겨져 있는 행복의 이유를 찾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없지만 그것마저도 찾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기도 한다. 비가 내리는 10월의 밤을 지키며 나는 행복의 까닭을 찾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고 세상이 아름답다는 확신은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슬픈 순간에 사랑을 생각한다. 그것이 삶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준다. 의무의 고단함이 나를 지탱하기도 한다. 이것은 내 운명이고 나는 운명의 길을 따른다. 내가 가진 조건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삶을 배운다. 그런 습득이 나를 지킨다. 삶을 돌아보면 안 된다. 지나간 시간은 그대로 잊어야 한다. 내가 맺었던 인연도 과거에 내가 만들었던 것이다. 시간이 사람을 결정한다. 오늘 내가 만나는 시간과 사람들이 정확한 내 모습이다. 삶은 이어진다고 믿지만 세월이 가면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고 나는 그곳에 있다. 지나간 시간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극심한 우울도 출근하면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움직이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한다. 어떤 순간에는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대화를 나누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세상은 사랑의 인연으로 힘들 때가 많지만 기댈 곳은 또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 늙는 것일까? 나는 체력적으로 약해졌다는 느낌이 없다. 지금도 산을 오르는 속도나 지구력에서 나를 앞서는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주위에 없다. 나는 책을 구입하는 고객이며 지적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슬픔에 반응한다. 계절 앞에서 새로운 기다림으로 설렌다. 세상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며 돈을 번다. 한 사람의 삶에는 여러 세계가 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가장 슬픈 순간에 사랑을 생각한다 들려드렸습니다. 지은이 새벽부터 펴낸 곳은 워터베어프레스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끕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닌 그곳이 만약 어둑한 새벽의 경비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새벽부터 라는 필명의 작가는 바로 그 경비실에서 깊은 슬픔과 담담한 성찰이 담긴 글들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이 책은 트위터에 올렸던 짧은 단상들을 모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천어 줄, 길어야 다섯 줄 정도의 짧은 글들이 모여 하나의 책이 된 건데요. 책을 펼쳐들면 독자는 마치 새벽에 고요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빛이 아직 들지 않은 시간, 어둠 속에서 시작된 하루의 작은 기적들이 그의 글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작가는 밝고 희망찬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바라보는 그의 방식이 좋았습니다. 작가에게 슬픔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숨기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거든요. 마치 비 오는 날에 창밖의 풍경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의 슬픔은 삶의 아름다움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려는 조용한 몸부림 같기도 했습니다. 삶의 큰 성공이나 화려함이 아닌 눈앞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에게 슬픔은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자 그 자체로 긍정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산책 같은 책이었어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쩌면 더 나은 자신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주는 모든 순간들, 그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는 세상에는 빛나는 사람들의 기록만 필요한 것은 아닐지 모른다며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책을 펴낸다 했는데 그 아름다운 용기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읽는 동안 촉촉하게 행복했습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